좋아요. 딱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제가 세계 최고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윤도현 씨 그런 순발력은 없답니다. 방법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나고요. 바로 귀여운 몬스터 류현진 선수입니다. 놀라운 드럼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빛내고 있는 한국 투수 류현진 선수. 가 있다는 곳에 웬 아이돌로 부쩍입니다. 알고 보니 류현진 선수의 광고 촬영 한 장. 아니 근데 첫눈 맞나요? 아이들과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러네요 진짜. 두근한 아빠 미소로 여심의 동심까지 살아남는 이 남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와의 호두만 데이트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디 오. 좋아요. 누가 좋아요? 삼촌 좋아. 야, 뭔 많이 좋아요, 내셨네. 헐크라고 안 돼.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헐크라고 응? 그랬어요. 내가? 왜 헐크 좋잖아. 있다. 가자. 퇴출. 한밤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지나셨어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요. 1년에 한 10개월, 9개월을 외국에 있으니까 네.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다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셨어요? 1년 동안 또 운동만 했으니까 네. 그냥 지인들 만나서 그냥 네. 편히 쉬고 싶었어요. 류현진 선수 힐링도 야구를 한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건 나도 모르는 건데. 궁금하시. 지금 이게 언제 언제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모른다니까. 어디? 이때도 야구를 했나요? 이때가 하기 전. 전. 이때도 하기 전. 근데 지금 야구. 이건 어린이 회원. 10살 때 야구를 시작해 꾸준히 외길을 걸어온 류현진 선수. 그때 딱 야구공을 잡았을 때 아, 이거다라고 딱 느낌이 오시던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죠. 야구장 가서 야구 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프로야구 데뷔 때부터 팀의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그는 프로야구에서 연신 기록을 세우며 메이저리그로 발돋움했는데요. 어린 티가 나죠? 그렇죠. 그 좀 말랐었죠. 네. 20살 때. 네. 난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때? 괴물 투수답게 신인 시절에도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이야. 류현진과 함께하는 야구공 인터뷰. 류현진 선수가 뽑는 공에 질문이 있어요. 99번. 네. 70몇 번, 막 80몇 번, 막 어중간한 네. 번호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등치가 좀 있다 보니까 네. 99번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그 번호랑. 자, 이번에는 몇 번 공이 나올까요? 1.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1위. 아, 이거 기사 봤어요. 기분 좋았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 반대로 류현진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1위는 누구예요? 박찬호 선배? 친하게 지내시지 않아요, 지금은? 그 전설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너무 많이 좀 이제 너무 편안해졌어요. 아, 좀 아, 이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상당해서 수술했을 때 부상으로 아예 야구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들죠. 류현진 선수는 류현진 선수의 몸이 아니라 또 우리 모두의 몸이니까. 제 몸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의 몸이에요. 어머, 1위예요 1위. 제 몸. 서른이 되기 전에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 지나면 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 나가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벌써. 저보다 나이 많죠. 예? 근데 누가 봤잖아,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 전 이얼굴로 봐요. 착할 거예요. 깜 맞추셨어요. 류현진 선수 어떤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송에?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희 뽀샤시하게 뭐 해드릴까요? 아니면? 안 뚱뚱해 보이게. 자, 이쪽에 류현진 선수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느낌 확 다르네요. 미쳤었는데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또 부상 없이 계속 작년처럼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